이제는 황새가 거기서 함께 살 수 있는. 2015년 4월, 시범적으로 10마리 정도가 야생에 방사될 예정입니다. 야생에서의 먹이활동 모니터링과 더불어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한다면 논에서 한가롭게 노니는 황새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황새 방사지는 충남 예산군 광시면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농약을 잘 쓰지 않은 농경지가 많아 황새에게 안전하고 풍부한 수량의 저수지가 있어 황새들의 왕성한 먹이 활동을 돕는 최적지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네, 이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황새 생태원이 이제 올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올 11월 초에 30쌍, 암수 30쌍에서 60마리가 들어오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건강하고 그런 황새 10마리를 선발해서 여기서 자연 적응 훈련을 한 1년 동안 합니다. 어깨에 힘도 붙이고 그래서 2015년 4월에 자연으로 방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연에 방사될 황새들에게 최적의 서식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3년째 농약을 뿌리지 않고 친환경적인 서식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천하고 논하고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어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미꾸라지가 이 미꾸리든 물고기든 올라와가지고 이 생기기 때문에 이 황새 먹이를 이 별도로 주지 않아도 방사한 거는 먹이 사슬이 들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우리 아이들이 논에서 황새를 보며 뛰어놀았던 옛 시절의 추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황새가 살게 될 곳은 우리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연환경입니다. 다시 돌아온 황새는 우리 모두가 거대한 생태계 안에 한 존재로 연결돼 있음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윤호섭 교수가 겨울 내내 묵혀두었던 자전거를 꺼냅니다. 그린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모두 친환경적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에너지 의존적 생활 습관이 오늘의 여러 환경 문제를 일으킨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없앴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마음 깊이 깨달으니 불편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근육과 관절의 힘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뭐 타이어 마모돼서 뭐 미세먼지 그런 거 아니면 거의 완전한 거죠. 자전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될 이동수단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라든가 뭐 그런 거 좀 이렇게 생각해서 이동수단 언젠가 에너지가 없어지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이동에서 인사동까지 친환경 티셔츠를 입고 자전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중년의 나이에 그는 고된 삶을 택했고 실천했습니다. 삶이 실천이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젊은 친구들도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어떤 환경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자전거를 탄다는 것만으로 저도 뭔가 환경운동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시작했거든요. 윤호섭 교수의 그린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삶과 작품이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늦은 오후 좁은 작업실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윤호섭 교수의 작업실에선 그린 디자인 대학원생들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린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적은데 사실 그때 처음 봤었죠. 그런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러면서 저도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겠죠. 환경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여는데요. 모두에게 문을 열어놓아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옵니다. 믿질 않아.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 후 은박지를 곱게 펴는 윤호섭 교수. 다른 사람들도 익숙한 듯 따라합니다. 제가 아무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김밥을 먹고 정리한다는 생각을 확 구긴 거죠. 딱 구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자 하고 딱 본 순간에 다들 이렇게 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구기고 교수님을 딱 바라봤는데 이제 교수님이 공은 만드셨잖아요. 언젠가부터 윤호섭 교수는 은박지를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나눔장터에도 많이 나와 이게. 나눔장터는 전체가 이걸 먹거든 점심에. 엄청난 양. 식품 포장을 할 때 쓰고 버리는 은박지를 보며 강한 메시지를 느낀 윤호섭 교수. 이제 어떤 작품으로 탄생될까요? 그래서 미국의 드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소련의 구소련의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그 세 가지를 이제 핵발전소 사고 중에서 제일 큰 사고로 역사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 견해를 좀. 오늘 토론의 주제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핵에너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